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제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선물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최고가에서 다시 매도에, 그 다음에 312 지수부터는 저희는 매수 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내일 있을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에 좀 편승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에 기대 볼까?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선은 어제 수렴 구간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 자리 지지력을 보겠다고 어제 저희가 매도를 한번 쳤었고요. 정확히 이 구간에서 쳤었죠. 그래서 312 지수부터는 지지력을 보고 310 지수까지는 버티는 매수 전략 들어간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심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한번 개구로 밀린 이후에 얘네들도 똑같이 중심 배팅에 아래 구간을 버티는 매수 전략으로 본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잡았었고요. 야간장 때도 보면 우선 312 지수를 약간 더 낮춰놔서 물량을 좀더 실어갔으면 했었는데 그 그림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314 지수까지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314, 15 지수를 본다 해서 이미 튀었다 이렇게 위쪽으로 매수 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거겠죠. 우선은 보합권에 들더라도 중심, 그 다음에 추세 하단부까지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배팅을 갈수 있냐고요. 우선 그림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매수 배팅이 있더라도 끝내 310 지수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얘네들은 한번 급등을 혹은 매수의 포지션들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정상회담 있고, 그 다음에 그 추후에 전반적인 시황들이 괜찮다면 우선 310 지수까지를 좀 지켜보면서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수령 구간을 돌파했다가 다시 중심 보합으로 들어와 있고, 얘네들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시장은 기대감 상승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포지션에 편입을 해본다. 자, 오늘 또 여전히 그렇다면 어제 312지수에서 지지력을 받아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313지수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아낼 생각이고요. 이 그림도 어제 이렇게 그려둔 그림들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시 314, 15 지수를 안착해서 깜짝 반등을 나타내 줄수 있는지를 기대감 갖고 본다. 대신 얘네들 롱포기 때문에 좀 포지션을 갖고 오늘 이후까지 볼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저가 눌림이 있을 때310 지수를 대응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는 우선은 312 지수를 지지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 313 지수 지지력에서 매수를 잡고 310 지수까지를 버티면서 이번에 있을 기대감에 편승해보겠다. 전략은 눌림 매수 매매 전체적인 흐름들은 보합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배팅은 300 부지수가 무너지면 포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고 내일, 내일 모레까지를 볼수 있는 그림으로 배팅 기대감을 해보겠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시황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배팅보다는 전반적인 흐름들, 뉴스들, 한번 좀 분위기들 살피시면서 이 기대감에 편승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외 선물 쪽 달러 인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0.20대 안착, 그 다음에 어제 중심 자리 또 지지력,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92지수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계속적인 눌림 매수 쪽, 달러 인덱스는 눌림 매수 쪽 배팅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어제 바로 눌림이 없이 추세를 지지하고 가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달러 매수 추세 인정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지만, 여튼 신규 진입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가를 확인하고 가는 도중에 반등을 노려야 되는 구간들이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반등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죠. 단, 추세 하단부 지지력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급한 반등들이 나올 걸 경계하면서 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보합권 매매 전략에 유로 달러와 골드는 반등 매도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경직성을 좀 보시면서 아시아 유럽장 반등, 그 다음에 미장 때 다시 추세로 미는 구조로 싸우시는 게 좋고, 우선은 목표치는 1.200 때까지라고 지속적으로 신세계 서울 경제를 통해서 여러 경제 채널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황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얘네들 목표는 장기적으로 이 구간을 보러 가는 애들이다.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 지속적으로 꾸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가,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크루드오일 봐야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우선 크루드오일 오늘 68.40대까지 오전 중에 반등 주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70까지를 맞고 싸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제 저희는 이렇게 배팅했습니다. 지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배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67달러 지지력에 매수 배팅 들어가자. 그래서 어제 이 구간부터 매수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초분들이 67달러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0틱 좀 들어와서 그게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62.40까지 오늘 목표에 윗구간 40부터 70 보합이냐, 아니면 아랫구간 보합 보합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40까지만 여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70까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매도 추세죠. 이 그림에서 계속적으로 누르는데 아직 저가를 확연하게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에 걸려서 반등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이 내려오게 되면 항상 반등 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매도를 열되 반등 매도 전략을 펼쳐야겠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진입들이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저가는 약간씩 낮추는 모습들이고요. 저가를 낮추게 되면 반등을 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매도도 반등이 큰 이후에 매도를 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아시아 유럽장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한마디로 추세는 매도로 끌고 가는데 지속적으로 저가에서 반등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푸는 매도를 잡으시고요. 아시아 유럽장 배팅하신 분들은 눌림 매수 쪽 배팅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예상 지지력들은 1320달러. 그다음에 예상 저항은 1330달러를 보고 매매 전략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저항도 한번쯤 확인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왔을 때 맞고 다시 고가를 높이지 않는 매도 전략으로 꾸리시고 저가에서는 지지력에서 항상 차이매매를 나오기 때문에 추종하는 추세 매매도 반등을 줬을 때만 들어간다. 이걸 명심하시고 매매하신다면 별 무리 없는 안정적인 수익들 지속적으로 낼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공개하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